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대만선사 에버그린 발주로 건조한 24,000TEU급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인 에버 에이스호가 지난 30일 중국 칭다오항에 처음으로 기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버 에이스호는 에버그린이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12척의 자매선들 중 첫 번째 선박이며 삼성중공업은 이를 7월 29일 인도했습니다. 에버 에이스호의 최대 컨테이너 선적 용량은 지난해 HMM이 인도받은 HMM 아레시라스호보다 28TU 많은 23,992TU입니다. 에버 에이스호는 칭다오항 유럽 항로에 취항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버그린은 자사가 가입한 오션 얼라이언스와 협의해 운항 스케줄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그린은 에버 에이스호에 이어 올해 세 척의 24,000TU급 메가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네 척의 선박은 모두 유럽 항로에 투입됩니다. 에버그린의 에릭 쉐 사장은 이와 관련 운임이 하락세이던 2019년 24,000T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건조키로 한 회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부터 2023년까지 인도되는 이들 컨테이너선들은 최소한 운임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현재 국내 삼성중공업과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및 장난조선소 등 세 곳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컨테이너선사 MSC가 중국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엄청난 식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에 MSC가 매입한 중국 컨테이너선은 7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건조한 지 16년이나 되는 8,814TU급 포스트 파나막스선 자매선 노든 제이든호와 노든 줄리오를 척당 8,50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매입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MSC가 현재 컨테이너 시장 상황을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척당 8,500만 달러는 18년 전에 발주될 당시의 가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들 선박은 2003년 독일 KG가 대우조선에 향해 각각 약 8,300만 달러에 발주한 물량이기도 합니다. 이 선박은 10척의 노든 J형 선박 시리즈 중 1, 2호선으로 그중 마지막 8척은 2009년과 2010년에 인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고선 가격이 이처럼 치솟은 것은 폭등한 용선 가격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MSC는 8,814TU급의 자매선인 노든 자벨린호를 4년간 하루 44,800달러에 용선키로 계약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가 같은 선형의 노든 제규어호를 5년간 하루 53,500달러에 용선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MSC가 이보다 노후된 2005년산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결코 무리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후선을 비싸게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선시장에 나온 선박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취합해보면 하반기에도 컨테이너선 시황은 화창하고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